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한밤중에 뒷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궁금해서 나가보았습니다. 이 겨울에 잔디밭에 물을 뿌리고 있네요. 도대체 누가 왜? 가까이 가봤더니 야외 아이스 링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겨울마다 이렇게 아이스 링크를 만들어 놓고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이 스케이트를 타면서 즐겁게 놉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드는지 몰랐었는데 오늘 처음 이 장면을 보게 되었네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얼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so you gonna make ice tonight? You don't need to sleep tonight? It'll take time, eh? Wow, it's a great job. So you're volunteering, eh? Wow, that's great. I respect you. It's my very first time to see you are doing this one. So I always respect. Even my children do respect this. We've been here for 4 years. Yeah, yeah. This will be our 15th year. Yeah, four, five years, right? Yeah. That's great. 예, 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 5년 전부터 여기다가 링크를 만들고 자기 아이들도 닭발집 하는 걸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밤 밤새도록 할 것 같네요. 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아주 이런 분들 존경합니다. 오늘은 필스라켈 영하 14도라고 체감온도 영하 14도인데 햇빛이 좋아서 이제 그 정도로 춥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이스링크 만드시는 분 그분들 두 분이 계셨는데 어젯밤이 새도록 계속 교회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면서 얼음을 만든 것 같아요. 저 지금 벌써 꼬마들이 또 공원 앞에 나와 있죠. 여기 조금 전에도 얼음물을 또 만들기 위해서 수도를 해서 뿌리는 걸 봤는데 밤새 돌아가면서 물을 뿌려서 얼리고 좀 또 얼고 나면 다시 와서 또 뿌려서 또 얼리고 해서 층층을 좀 높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에서 집에서 잠깐 봤을 때는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직 멀었네요. 그래도 뭐 만든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이 정성이 아주 보통 정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얼음을 만들고 있죠. 이야, 아직 멀었네. 꼬맹이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도 지금 궁금하니까 나와 본 것 같아요. 아유, 오늘 넘어야 될 것 같으네, 보니까. 날이 추우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걸 다 사비를 들여서 직접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월요일 12시 정도 됐고. 이쪽에서는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저쪽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아직 다 된 것 같진 않고, 이걸 또 평탄화하려면 군데군데 더 올려야 되겠죠. 군데군데 아직 잔디가 노출되어 있어서, 스키를 타다가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완전히 된것 같지는 않고 하루 이틀 더 왔을 것 같아요. 그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그 링크 동에서 링크 만들고 계시던 동네 분들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젯밤에도 작업을 계속하고 오늘 아침에도 뭐 작업을 좀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들. 이제는 슬슬 아이스하키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주변도 눈을 이렇게 치워놨고 눈으로 쌓아놨네요. 그래서 얼음도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서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평탄하게 잘 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놀기에는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고를 하신 동네 이웃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사실 하고 싶어요.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